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딸랑이. 네. 내 보물. 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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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선보동.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없어요. 네. 제가 언제 이렇게 방으로 흔들면서 먹고 살지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마음이 맨날 바빠갖고, 네. 가족이 신남이라 했잖아요. 네. 전화 절대 안 해요. 직구들한테 전화와도 귀찮아. 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네. 언니들 수다 떨면 한참 파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얘는 또 왜 전화 온다냐, 아 귀찮아. 네. 뭐 이런 생각? 피곤해. 왜냐면, 네. 우리 구독자들하고 우리 신도들하고의 아주 실갱이하고 아이고 대답을 많이 해갖고, 아 그냥 신물나 죽겠는데 또 연락하려면 피곤해 죽겠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아예 연락 안 해. 아. 사는 게 바쁘니까. 네. 그렇지만 신도 전화하면 빨리 받아야지. 구독자 전화하면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내 네. 본업이잖아 이게. 네. 근데 식구들이 전화 오잖아요. 엄마가 전화한 것도 어쨌든 귀찮아 죽었어요. 그래만 보면 어쩔라 몰라도, 네. 할 말 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전화 안 하니까, 네. 당신들이 전화하는 거야. 아. 근데 제가 절대로 그냥 피곤해 죽어도 반가운 전화는 어떤 전화인지 아세요? 아드님 전화. 그쵸. 근데 이 녀석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네. 내가 가서 탁 소리 지르면서 혼내주고 싶은데, 네. 그냥 말라고요. 저러고 치사하니까. 네. 제가 이제 피곤한 시어머니 타입이 될까봐, 네. 우리 아들이 걱정인가봐요. 네. 저는 넘쳐서 걱정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며느리 보면, 네. 옷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너 옷 당장 내가 사줄 테니까 가자 해서, 아. 막 이렇게 내 스타일에 맞게, 네. 아니면 내가 가르쳐주면서, 네. 이렇게 막 입히고, 네. 뭐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참견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싫어하자면서요. 네,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니까. 내 성격이 넘어갈라나. 그리고 요즘 애들 또 잘 꾸미고 다니면 괜찮은데, 네. 내 취향에 안 꾸미고 다니는 꼴 못 보는데, 대충 다니고, 너 피부 관리 안 하냐? 네. 얘도 피부 관리 해. 그러고 머리가 그게 뭐냐 난 막, 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잘 거슬리지 않게, 네. 예, 갈 수 있을까 꼭 참고. 아예 우리 집을 나는 오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아들한테 결혼하면, 네. 우리 집엔 우리 포도 강아지도 있으니까, 네. 절대 우리 집 오지 마라. 네. 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며느리 대리한테, 야 너 우리 집을 시집 보면 땡 잡은 거야. 왜 어머니? 그래서, 야 명절 때 너 우리 집 절대 안 와도 돼. 야, 왠지 아니? 법정에서 다 할 건데 네가 와서 뭐 할 거냐? 내가 하는 말이. 아. 그리고 애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왜? 네. 우리 강아지 있어서. 아. 우리 애기 데리고 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는 지네 친정이 한 대학이잖아, 한 대. 너는 그냥 한 친정만 가 그냥. 아.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네. 한 번씩 내가 찾아갈게. 아. 편하지. 네. 아, 참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습관이 참견하는 것도. 네. 아니, 우리 그 며느리 대대가 내가 처음에 전화할 때는 전화 잘 받더니, 네. 요즘에 전화 한 번씩 해보거든. 아들이 하도 연락 안 되면, 네. 그럼 얘도 전화 같이 안 받아요. 오. 지네 둘이 뭐가 마음이 통했나 봐. 네. 엄마가 쓸데없는 전화 하니까 우리 안 받자, 이거. 아. 전에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저녁이라도 오거든. 네. 은근히 속으로. 속으로 괘씸하더라고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것이. 네. 그래서 내가, 네. 전화 안 받으면 저는요 올 때까지 눌러버려요. 열받으니까. 아. 그러면 아들이 전화 와요. 너 왜 전화 안 받니? 또 뭐 매너 했어? 그러면은
아니야, 엄마, 뮤지컬 보니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야, 곰비는 내가 전화해도, 어머니 전화했냐고 문자도 안 하더라, 이제. 그랬더니, 아, 엄마,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랬어. 엄마, 내가 부탁하는데, 뭐,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하기야, 이름이 한둘이야? 저기, 어? 엄마, 내가 부탁하는데, 그 여자친구한테는 엄마 전화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래. 나는 나쁜 말은 안 하거든. 좋은 얘기만 하지. 근데 그것도 애들이 싫어하나 봐요. 그쵸? 딸이면 얼마나 좋아. 아유. 딸 가진 사람 부러워 죽겠어요. 아들들은 일단은 표현력이 없고,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굵고 짧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엄마 마음에서는 안 들지 않아지. 네, 서운하시죠? 서운해요. 목소리도 간신히 들어야 되고, 아유. 근데 다 같은 엄마의 마음이래. 내가 아는 언니들한테 이렇게 하면, 야, 니네 아들은 착한 거야. 야, 다른 집 아들들은 너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아예 끝까지 전화 안 받아. 네 아들은 그래도 계속 하면 받긴 하잖아. 다른 집 아들들은 끝까지 안 받아버려. 요즘 애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우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꼴보기 싫든 어쩌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근데, 엄마들은 약간 자식 사랑밖에 모르잖아. 남편은 다 뒷전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사람이, 이게, 우리 나이가 되면 여자 힘이 세지긴 세죠. 돈은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왜냐면, 우리 집도 우리 남편이 보통이 아닌 성격이다,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강아지를 키우니까 못마땅해서 막 처음에는 막 때렸어요. 똥을 좀 싸고. 근데 내가 막 소리소리 지르고 한번 난리 치니까, 싫은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싫은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싫은 사람 나가면 되겠네? 막 그랬더니, 그뒤부터 어제는 애기가 실수로 거실에 똥을 쌌는데, 어머, 때리지도 않아. 똥탁 이렇게 닦아주고, 우리 애기가 어쩌다가 이제 사료를 먹으니까 나더러 후침 막 나와보라고 난리야. 왜? 그랬더니 저 우리 포도가 사료를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싫잖아. 집에도 오기 싫대 애기 때문에. 그랬더만은 지금은 내가 큰 소리 한번 치고 휘둘러 버리니까 아주 나한테 그냥 그얘 이쁘면은 얘 재롱 좀 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그러진 않거든 자기한테. 내가 이쁘면 아는 대로 하고, 근데 자기는 그냥 안 오면은, 응? 얘좀 봐라,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막 그러고, 저 애기 사료 먹는다 그러면은 내가 사료 먹은 거를 소원을 해요. 근데 안 먹잖아요. 근데 애기가 사료를 어제 먹는 거야. 굳이 누워 있다가 나가기 싫은데 끝까지 부르는 거야. 좀 모습 좀 보라고. 그래서 자기 새끼. 남자들은 그만큼 힘이 약해져요, 나이 먹으면. 여자가 쎄시겠어요? 이상하게 애들도 있잖아. 엄마만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나이를 먹으면 큰일 났어. 우리가 늙어서 보자.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 너 돈만 많이 지가 벌어놓으면 뭐 하고 싶어? 누가 상대 안 해주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그러네요. 잘 보여야지. 또딴 데로 샜네. 용띠를 제가 2월 달에, 운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세, 무진생. 올해는 용띠가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2020년 거 푸니까, 보편적으로 운이 좋다 그랬잖아. 작년엔 충을 만나서 막 되는 노릇이 없었어요, 용띠들이. 근데 올해는, 아마, 네띠가 거의 69세만 빼고는, 저는 아직 풀어보진 않았어. 영감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근데 69세만 빼고 풀면 69세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나머지 세 띠는 다 좋은 걸로 나올 걸로 여겨져요. 왜냐면 올해 용띠가 좋으니까, 2월 달이면 초반이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33살 무진생. 봐봐, 첫 바타가. 아이고, 얘네들은 효녀 효자야, 얘네들은. 아이고, 2월 달부터 그냥 한 방에 좋은 말을 해주네. 아이고, 예.
자, 33살 무진생들이 효녀 효자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사주가 남부럽지 않게 산다 이거야. 네. 근데 무진생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진행도가 좀 빠르게 된다. 어떤 그 결혼했다면 아이도 빨리 낳고 기반 잡는 돈도 벌좀 빨리 되고 뭐 그래서 집안의 칭찬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직률이나 이런 게 어떤가?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취직은 아이고 취직은 생각보다도 얘네들은 지금 거반 취직을 못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33살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초년부터 얘네들은 취직 운이 좋아요. 네. 그래서 6월달이면 지금 벌써 이제 안정세를 타서 보너스 마냥 뭐를 타는 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전운을 무진생을 보면 어떨까? 보람은 있다마는 금전이 센다. 왜 그러냐? 음력 2월달에 얘네들은 또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은 자동차 사고 수가 있어. 네. 괜히 앞사람하고도 박을 거를 네. 내가 옆을 잘못 봐서 왜? 그 있잖아. 페달 한번 잘못 밟아서 옆에 배달꾼들 있잖아. 네. 네. 같이 막같이 부딪히는 형국이야. 그래서 돈이 센다 이거야. 요즘은 뭐 자동차 보험으로만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3주 이상 진단 나오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요. 요거만 잘 비껴나가면 2월 달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뭔가 보따리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 형국이니까 보따리가 뭐냐? 재물. 재물이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45세 병진생을 봅시다. 근데 우리가 1년 12달 보면은 항시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제자인 나도 맨날 기도해도 교통사고 돼요. 근데 좀더 되게 못하는데 그냥 조금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네. 잡사고. 잡사고. 그 대신 사고가 작년에도 3번 났어. 많이 나셨네요. 예, 근데 운전을 10년을 해도 그 모양이야. 그럼 왜 그러죠? 안전히 운전을,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는 네. 제가 운전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는. 예,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더러, 야, 운전 엉망으로 하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오, 보살님 멋있어요. 운전 너무 잘해. 야, 그딴 말 하지도 마네. 몇달 전에 서울로 갔는데, 네. 거기서 역주행을 한 거야. 역주행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착각하신 거예요, 길을. 아니요. 서울 길이라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네. 이리 들어가, 저렇게 들어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하철로 내려가라는 얘기다 하고 내려갔는데, 앞 차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세웠어요. 여기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머리는 돌거든요. 가지고 지네도 뒤지고 싶지 않으면 피해 가겠지 양심상 다 피해가. 근데 순간 차가 앞차가 좀 끊겼어. 끊겼는데 그 순간에 제가 차를 후진을 확 해가지고 그 옆에 조금 공간이 있더라고요. 확 돌려서 빠져나갔어요. 어머 그니까 딱 돌리니까 경찰차가 있는 거야. 근데 아유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도망갔어요. 제가 막 도망갔는데 어머 막 도망가니까 경찰차가 쫓아오면서 6900 협조하세요 협조하세요 그래서 아 몰라 하고 막또 갔어. 그랬더니 계속 6900 협조하세요 협조하세요 그래서 내 끝자리가 6900이거든. 우리 제자가 엄마 순하잖아요 순하잖아요. 제자가 뭐라 하는 바람에 못 도망가고 섰어. 코너 서가지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순간 제스처를 제가 취했죠. 제가 너무 놀래갖고요. 표정까지 하면서 경찰차도 못 봤고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고 한번 봐줘요. 먼저 막 그랬어. 그랬더니 면허증이나 있네요. 그래서 면허증 있죠. 그랬더니 보여줬어. 그랬더니 어디 가니에요? 그래서 아들 집 가는데요. 아들 저 집이 저는 안산인데 아들 집 가는데 그 트렁크에 짐 있는데 갖다 주러 가는 건데 길을 제가 몰라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경찰차가 있는데도 그렇게 차를 확 돌려가지고 그렇게 내빼는 사람 자기 처음 봤다는 거야. 네. 그 정도로 제가 뭘 모른다고요. 한 번만 봀주면 안 돼요? 막 그랬더니 뭐 그 아저씨 되게 착하대. 네. 내가 말을 이쁘게 했더니 네. 다음부터 조심하라면서 딱지도 네. 안 끊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돈 몇 분 안 되지만 기분이 네. 좋더라고. 왜냐면 네. 경찰이 내 상술에 넘어갔잖아요. 네. 약간 막 거의 죽어가는 신용으로 그렇게 놀래진 않아서 역주행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나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한마디로 기초 없이 배웠어요, 기초 없이.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운전을 배워서 막 장거리 다니면 막 차들 다 막히게 해버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안전 초짜 때요, 아기 때. 운전대 따자마자 네. 하남을 갔는데 밤에 네. 8시에 네. 차 산 지 한 3개월 됐나? 아니 3일 됐나? 네. 근데 할 것 같더라고 운전을. 네. 그래서 이제 하남을 가는데 네. 엄청 무섭더라고요. 초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남을 가려면 우측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진을 해버린 거야. 네. 그러면 길이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뺑 네. 돈다면은. 네. 네. 그래서 제가 차를 갓길을 세웠어요. 네. 갓길을 세워가지고 머리를 쓴 게 어떻게 세웠냐. 네. 제가 갓길, 옆길을 들어가려면, 네. 아, 차들 막 안 올 때 후진을 해가지고, 네. 저 옆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저 고무통들이 걸리는 거야. 빨간 네. 고무통. 아, 네. 쫙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차를 깜빡 세워놓고, 차 안 올 때 고무통을. 치우셨어요? 확 치웠어요. 어. 막. 위험하잖아요. 네, 엄청 위험하죠. 근데 어떤 차가 오더니, 막 이렇게 빵빵 거리는 네, 거야. 네. 좀 위험한 짓거리도 뭐하냐, 이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제가 졸로 갔다가 죽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막 얼어가지고, 제가, 네. 제 오천자 지나가길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초짜 때 후진을 확 해가지고, 막, 네. 고무통 뺐잖아요. 확! 들어가게 성공했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구나 싶더라고요. 네, 아이고 너무 위험하셨었는데요. 왜냐면 아. 지금 같으면 제가 네. 그런 짓을 안 해요. 네네. 왜냐면 지금 같으면 그 내비게이터로 다시 돌든가 어떻게 안 가버리든가 할 텐데 네. 아, 초짜든 용감하잖아요. 네. 저기만 조금만 가면 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가. 고무통을 네 개 치운 것 같아, 네 개. 네 개요? 네, 그걸 뚫고 가려고. 네. 내가 네 개 치웠잖아요, 내가. 네. 그래서 옆에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엊그제는 역주행 해가지고 또 그러고 네. 근데 이러다가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혹시 교통사고로 일찍 죽나요를 물어봐요. 네. 제가 네. 근데 저는 절대 사고로 죽지는 않는데요. 네. 접사고. 근데 네. 올 3월 달에는 제가 조금 이제 사고를 내면 다칠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걱정돼 죽겠어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다칠 네. 것이라. 그러면 다치면 어떡해? 나 같은 고인력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네. 그게 걱정돼 죽겠어요. 아. 제가 워낙 운전에 지금 불안전하게 하는 게 있어. 운전을 못해요, 원래가. 네. 아유, 동네에서 알아주면 1년에 몇 번씩 나는데 보험회사에서 어쩌다 한 번씩 막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 뭔가 아. 나 보면 항상 정상적인 사고지 뭐 뭐야 네. 그래도 지금은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네. 운전 10년인데 네. 그래도 아직도 역주행이야 아. 그래서 저는 어디 낯선 데 가려면 네. 무서워서 제가 운전 안 해요 아. 겁나서 못하겠어 근데 아는 데 길은 가면은 항상 실수가 없어 잘 가 사고도 네. 안 나 근데 이제 오늘 처음 가는 날이야 네. 그러면 어떡해? 사고 나는 거지. 어... 얼마 전에도 제가 은행 앞에서 뭐를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울 데가 없어서 그 이렇게 올라탄다는 게 이렇게 높은 턱을 네. 차가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범퍼. 바퀴가 벙 터져버린 거야. 아, 타이어가요? 네. 네. 그냥 그렇게 맨날 사고 내요. 네. 그래갖고 또 이게 하나를 바꾸면 그게 하나에 50만 원인데 네. 이거 하나를 마저 바꿔야 된대. 왜냐면 네. 이 층이 생겨가지고 아. 갖고 쓸데기 없이 있잖아요. 140만 원 버려붙잖아요. 네. 저런 분 사고를 잘 내니까 보험 처리를 안 해요. 네. 아마 보험 처리를 막 하면 보험료 속가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보험료 속가가 한 400 얼마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야 이러다가 한 1,000만 원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네. 지금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사고 나면은 얼마가 됐든 현금 처리해요. 아. 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보험료 너무 아깝잖아요. 티도 네. 안 나는 돈. 아,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혹시 나이롱 아니야?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주팔자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주팔자가 없어요. 저는 아마 제자가 아니라면 좀 고민하겠지. 차를 운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교통사고는 안 죽는데 나는. 큰 사고는 없대요. 근데 올 3월 달에는 조금 다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사고를 그렇게 많이 냈어도 한 개도 다쳐본 적이 없어. 그냥 저촉사고 정도? 근데 이제 다치면 그때부터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좀 겁나지.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진짜. 3월 달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3세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생긴다 하니 예를 들어서 양쪽만 사고가 나면은 그게 별 걱정이 없는데 예, 또 옆구리에 달라붙어 있는 게 같이 사고 난 되니 그보다도 생각보다 셀 돈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운전 경력을 얘기한 건데 자 45세 병진생. 45세 병진생은 올해 조금 아플 수전이다라고 그러는데, 2월 달에는, 어떨 건가? 음력 2월에는, 아우, 자칫하면은 사람들이, 수술할 일이 좀 있네. 근데 큰 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수술을 좀할 일이 있어요. 눈이라면 백내장. 큰 수술 아니잖아요. 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사고 나서 뭐 수술한 건 아니고 내가 볼게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것들이 뭐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뭐 이상한 점이 크게 났어. 근데 놔둘라 했는데 우리는 수술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 정도. 그래서 돈이 좀 몸에 칼을 살짝 대서 돈을 좀 나갈 수준이다 그래요. 그리고 병진생들이 2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엄마, 부모 중에서도 엄마요. 엄마의 복이 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슬그머니 내가 이렇게 좀 사람이 부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일부러도 부채는 만들잖아요. 은행 대출 안 되니까 요즘에 막 만땅꾸로 대출을 받아놔야지 누구한테 넘길 때 대출받기 쉬워서 아파트 살 때도 일부러 대출을 많이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돈을 또딴데 투자를 하고 사실은. 근데 이 45살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근데 엄마의 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의 그 도움으로다가 빚져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 아주 좋네. 그리고 그 가정적으로는 어떤가? 화목한가? 단란하긴 하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빼우매고 잘 싸우는 격이다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갈라지진 않고 평생 간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나이가 되도록 취직을 이렇게 안한 사람이 있나? 있겠죠. 아니면은 취직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자꾸만 이렇게 취직에 어긋난 사람은 자꾸만 그 내정신이 아닌 것처럼 옆을떼기로 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아직까지도 불안전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 큰 걱정을 안 한다 이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낙천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걸맞지는 않는데 뭔가 모르는 사람 같다 이거지. 세상 물정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좀 감싸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운도 갖고 있어요. 친구의 복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자 사람들이 또
아까 부모 운도 괜찮았고. 만약에 요때 자영업이나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사업이나 뭐나 다시 뭔가 새 출발을 한다면 어떨까요? 요달에? 그냥 괜찮고, 그냥 괜찮고가 아니라 그냥 좋고,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라. 그러면은 편가름이 나는데, 그 결과는, 좋은 거보다, 아쉽지만, 땡칠 수가 있다 이거야. 네, 아쉽지만. 어느 아쉽지만. 정도 가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판가름을 빨리 하는 거죠. 네. 판단을. 그 다음에 57세 갑진생들. 엊그제 그 작두굿 하신 분이 그 갑진생이에요. 네. 갑진생이고 성주운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7살 해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을에 성주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어차피 어떤 일을 좀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성주운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주운을 지금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지금 7세가 안 됐잖아. 7세가. 그래도 미리 땡겨서 받는 그런 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운을 먼저 받고 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한 거거든요. 다른 조금 그 진일, 안 좋은 네. 일은 바깥에서 좀 하고, 먼저, 그런 운을 먼저 했고, 운을 네. 먼저 땡겨서 하는. 아. 성주운은 아닌데, 네. 성주운이나 마찬가지야. 성주운하고 똑같은 건데, 네. 이거를 땡겨서 미리 이렇게 하면, 그거를 성주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땡겨서 운을 받았고, 57세 갑진생들 올해 2월 달에 어쩔 건가. 올해 2월 달에는 이 사람이, 집이면 집, 이렇게 어떤 상가면 상가, 이런 걸로다가 목을 짓는 그런 거를 한다 이거예요. 목을 짓는다. 네. 어떤 목. 내가 상가를 졌다면, 내가 누구 목을 져준가. 아니면 내가 노후대책목으로 하던가 네. 이런 거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격이다 그래요. 계약서. 그리고 음력 2월 달에 이 사람들이 약간 혈압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잠시 회사 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해서 조금 잠시 쉴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병원을 향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이라도 딱 이렇게 쉬어라 해서 좀 쉬고 이렇게 일을 시작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며칠 쉬었다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2월 달에 보면은 어떤 금전운 같은 게 막퍼 부어요. 금전운이. 완전히. 그러니까 며칠 쉬어도 되죠. 그리고 뭐, 혈압이야, 뭐, 잠시, 좀 그러다가 말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운은 어떨까요? 아직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요, 사업은. 뭔가 하려면, 3, 4월에 시작을 해라. 그러면, 성주운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대복을 볼 것이다. 그냥 복이 아니라 대복. 대복. 예. 네. 항상 피곤에 지쳐는 있으나, 그래도 일의 열정은 여전하고, 옆에서 자꾸 혹만이 붙는 거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편히 쉬면서 돈을 막 준대. 이게 성주운인가 봐. 57세. 성주운 받았잖아요. 성주운 받은 사람을 제가 지금 운을 보고 있는 건데, 금전적으로는 퍼 벗는다고 나와요. 2월 달도 또 계약서를 뭐 쓴다 그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분은, 아직 성주운은 받을 때가 안 됐어요. 2020년도에 받아야 맞는, 가을에 받아야 맞는데, 이분은 이게 성주운 같이 똑같은 운인데, 미리 땡겨서 받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런 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하고 합의해서 한 거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이제 일석이조죠. 네. 일을 할 거니까 따로 성주는 또 받고 이렇게 또 하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네. 우리 집에 왕신도다 보니까 잘 사정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너의 운부도 제대로 받아놓고 네. 뒷일은 뒤에서 하자 해서 마무리를 쳐준 거죠. 아. 근데 역시나 좋아요 운이. 아. 금전운이 되게 막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나오네. 네. 와, 돈 많이 벌면 나좀 줄라나 걱정이네. 부부지간에는 이렇게 합이 어떤가요? 2월 달에 57세들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합궁도 잘한다 이거야. 네. 아유, 부부 금실이 좋네. 네. 합궁도 잘하고. 아유. 그리고 이분들은 2월 달에 또 자식으로부터 기쁜 일,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주변에서 되게 비아파하는 사람이 있대. 예, 네. 근데 나는 비아파 안할 테니까 제발 좀돈 많이 좀 버세요. 예? 돈 많이 버시고, 건강은 아까 말했지만, 혈압만 조금 네. 걱정해 주신다면 네. 큰 걱정이 없겠다. 아. 제가 아까 69세를 제가 걱정했잖아요. 네. 아우스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라고 해요. 69세 임진생 6월달. 이분들은 음력 6월달에 좀 화꼬리가 많이 난다는 말 있죠. 네. 화가 이렇게 불이 난다. 네. 그래서 화꼬리가 많이 난다. 네. 요런 게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음력 2월달에 이분들은 그 부부지간에 좀 합이 안 되고 이 나이에 사네 안 사네 이렇게 부부가 갈등을 느낄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자가 잘못한 건 아니고 배우자가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화근이 생긴다 그래요. 네. 금전운은 어떨까? 아이고. 이분들이 건강은 굉장히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장수할 때까지 먹고 쓰려면 돈이 어찌해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도 돈이 이 정도 기본은 해놨네, 걱정이 없네 그 말이 안 나와요. 네.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가족을 잊고 살아야지 완전하게 그 노후 대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감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69세나 됐는데 비닐을 치고 산다 이런 격이야. 그러니까 네. 금전이 많이 미약하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는 춥고 배고프면 이렇게 다할수 있으나 네. 아직은 마무리한 단계가 아니다. 그러고 남한테 이렇게 죽어도 못 받은 돈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 한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부지간에 실갱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갱이 해봤자 서로가 좋을 것도 없고 네. 나중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쩔쩔쩔 매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합의해서 잘 살아보시기로 하고 네. 금전은 열심히 뭐래도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만둬야 일장이야. 그다음에 직장생활 한다면 어떨 건가? 아이고 소금자루네 소금자루. 돈도 안 쓰고 구두쇠 마냥 직장생활 한 사람이 네. 그렇게 돈을 모은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털어먹은 자식이 누구냐? 자식이 자식. 네. 남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자식. 자식이 그런 거야. 네. 근데 아까 또 되게 고생해서 번돈 남한테 빌려준 돈못 받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봤자 걸만한 것도 없어. 그니 얼마나 합병이 나겠어요. 그쵸? 네. 완전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임진생들은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네. 6월달에는. 그다음에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친구의 복이라도 있어서 뭔가 그래도 외로움을 떨치고 살수 있을까요? 새끼손가락 건 친구들마저 나를 외롭게 만든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또 다는 안 돌아와도 반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 시끄러운 일이 생겨도 꼭 참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화근이 됐던 게 벗겨지고, 사람이라는 거는 간혹 보면은 뭔가 내가 죄를 뒤집어 썼어. 네. 그러면은 이 죄가 안 벗겨지니까 화딱지가 나고 막 마음에 병이 걸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한마디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답이 안 나면 자살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 풀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인생들이 지금 운이 다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주변을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합의 안 들고 막 이렇게 어지러울 수준이다 그래요. 근데 아까 건강 오늘 아까 봤나? 이분들을 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 건강운은 내가 보니까 이런 뼈다귀 같은 게 조금 아픈 수전이야. 뼈다귀, 건강운은. 근데 뭐 크게 뭐 다른 데는 크게 나쁜 건 없고, 아이고, 뭐 지병 정도? 지병. 지병이 뭐예요? 혈압이나 당뇨? 이 나이에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병이나 당뇨 있다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 근데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큰 병을 나중에 앓게 됐다, 그때부터는 큰일 나거든. 큰 중병이 걸린 사람이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지병부터가 잘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노안에도 아프더라도 어떤 지병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늙으면 다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지병이 없는 사람은 늙어도 회복을 잘해서 결국에 노안으로 가지만, 지병이 많은 사람은 요즘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해도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치료 여부가 또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응? 근데 금전에 관한 거는 마음대로 이 세상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임지생들이 나중에 그래도 아들들이 좀 이렇게 좀잘 나가나 봐요. 잘 되고. 왜냐면 그 금전 걱정을 하니까 나중에 그래도 아들 복이 있어서 아들이 따박따박 이렇게 엄마 아버지 뭐 생활비 하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효자도 있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아침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를 봐서 제가 잘 봤네, 못 봤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가보면 아시는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거기에 딱 자기랑 맞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유 나 괜찮은데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면은 잘된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 내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빨리빨리 건강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노후에 이제 그돈쓸 것도 미리미리 내가 쓸 것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주신 말씀이니까 잘 새겨서 자기랑 잘 맞다 싶으면 잘 이렇게 새겨서 좀 이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도리가 몇번 풀렸죠? 이게 밍크인데 부끄럽더라고요. 아이고.